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예. 일명 쿠퍼만 지수라고 갱년기 증상이 경미한지 아니면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. 예.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체크리스트를 좀 나눠드렸었는데요. 아직 안 내주셔갖고 궁금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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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궁금해요. 네. 이 점수가 15에서 20.4이면 갱년기가 경미한 상태고 20에서 35점 이상이면 갱년기 상태의 중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예. 35점 이상이면 갱년기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낮을수록 좋은 거군요. 네네. 예, 예. 이렇게 보시면 네. 박선영 씨는 26.5점으로 네? 네? 나 갱년기야. 다 건들지 마. 나 이제 예민해. 네, 갱년기 상태가 상당히 있는 편으로 나왔어요. 예, 아까 중증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 정도면. 네네. 예, 근데 지금 굉장히 말을 좀 누그러뜨려서 하시는 거군요. 네? 상당한 편이시고 네. 양아영 씨는 대조적으로 6점으로 6점이요? 네, 상태가 굉장히 경미한 편으로 나왔습니다. 아니 어떻게 우와. 6점이 나오세요? 점수는 잘 모르겠지만 네. 제가 안면홍조 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. 전혀 없었고요. 네, 그리고 뭐 더웠다 추웠다 그런 거 한 개도 없고요. 아, 이건 시청자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예. 점수 계산하는 방법 한 번만 다시 알려주시죠. 네, 제가 갱년기 정도를 알 수 있는 쿠퍼만 지수를 좀 알려드릴게요. 네.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증상이 없다, 약간, 보통, 심함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. 네. 안면홍조와 손발저림, 불면증, 신경과민, 우울증에는 배정된 점수가 조금 더 커요. 체크한 각 항목마다 책정된 점수를 합산해서 점수를 내시면 됩니다. 아니, 양아영 씨는 갱년기가 6점? 6점. 아주 경미한 기준에도 해당이 안 돼요. 안 돼요, 안 돼요. 안 돼요. 네? 아니 저는 갱년기가 한 느낀 게 한 네. 지난해부터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거든요. 예, 예.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갱년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. 암이 걸렸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때 너무 너무 놀란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최소 10년은 정말 꾸준하게 운동을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갱년기가 늦춰진 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는. 그렇게 본다면 그게 전화 위복이 된 건데. 그렇죠. 그렇죠?